제가 오늘의 컨텐츠는 직업마다 돌아오는 유머게 18. 짬, 들어 보자! 들어 보자고요. 호불호 갈리는 오피스텔. 창이 넓고 바로 그 옆에 침대가 있네요. 창문이 이렇게 넓으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더울 땐 너무 덥고 추울 땐 너무 춥고 습기도 많이 찰 거 아니야. 습기가 차면은 이제 여기 뿌해가지고 맨날 닦아줘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감성은 제대로다. 뷰가 개쩌네. 그러니까 막 호텔 같은 데면은 되게 좋았겠다. 막 우와 뷰 봐! 하면서 창문 크기한 풍경도 보고 답답하지 않아서 좋다. 오히려 겨울에 추워서 불호다. 나는 창문이 엄청 관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난 불호? 물론 하루 정도 즐기고 오는 건 나쁘지 않을 수도? 근데 저는 이제 햇빛에 닿으면은 왠지 모를 거부감이 느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야, 넘어간다! 알바생들의 흔한 재능 낭비! 우와! 알바생이 만든 거 아니지 않을까? 우와! 집에 갖고 가고 싶은데 이 정도면 마음이 편안해졌어. 와, 왜 이렇게 깔끔해. 아, 근데 왠지 모르게 로고를 앞에 딱딱딱딱 지금 로고가 위치가 안 맞는 게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휴지! 나 의상 가지고 꾸민 줄 알았거든? 의상에다가 아, 옷을 달아놨구나, 데코를 한 거구나 했는데 휴지였네?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이건 뭐야 또? 웬 박물관이 돼버렸어 갑자기? 마네킹한테는 왜 입히는 거예요? 뭔가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나? 요즘 모니터 근황! 에? 모니터가 접히네요? 오, 신기하다. 꺾을 수가 있어. 나중에 이제 그러는 거 아니야? 주머니에서 이제 종이 같은 거 접어둔 거 꺼내둔 다음에 착착착착 피면은 모니터인 거지. 팔랑팔랑거리는 모니터.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 와, 그럼 배경화면에 양아지 띄워놓으면 양아지를 접을 수 있겠네. 그게 목적인 거야? 저는 접히지 않아요 여러분. 스폰지밥이 기분 좋게 일할 수 있었던 이유. 죽겠이야. 최악의 일자리 하면 떠오르는 일자리. 스폰지밥 월급이 동전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돈까지 미쳐 돌아가는 걸로 유명하다. 근데 의외로 징징이 월급은 제대로 준다. 와, 연봉 3,500만원이래 징징이 집값은 환율로 23억? 비싸네. 스폰지밥 집값은 200억? 진짜 취미로 일하는 거였어? 하긴 취미로 일하니까 그렇게 즐길 수가 있지. 어떤 사람이 월요일을 좋아해? 야, 넘어간다! 남친 집에서 여자 속옷이. 남친 집에서 여자 속옷이 발견돼서 물어봤더니 바람핀 거라고 미안하다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전 남친한테서 토교하는데 사실 자기는 바람핀 게 아니라 여장 취미가 있는 건데 창피해서 숨기려다 붙잡고 싶어 톡 보낸다고. 자기가 여장한 사진하고 코스프레 카페에서 여장한 글들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사람도 여장한 게 들키기 싫어서 바람핀 거라고 말하는 그 변명이 웃김. 본인이 쓰레기가 되면서까지 여장을 숨기고 싶었던 거구나. 그 궁금한 게 여장을 하는데 속옷까지 여장을 할 필요가 있나? 마음가짐 같은 거라고? 아, 정말 엄청난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은 그럼 남장하시는 분들은 속옷을 사시는 거예요? 급 사이즈까지 맞춰서 사는 건가? 그럼 나는 H컵이 되고 싶어 하면 H컵 속옷 사서. 혹시 여장하시는 분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 궁금해요. 여장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님, 진짜 내 한번 비워야겠는데?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든 것 같아. 가슴이 어때서 님들? 가슴이 부끄러워? 단단히 미쳤네. 호불호 갈리는 화장실. 호불호가 갈린다고? 이게 호이신 분들을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왜 호인지? 뭔가 본인이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을 듯? 밤에 화장실 갈 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무엇보다도. 그치, 손도 바로 못 씻고 밤에 너무 위험할 것 같아. 나는 불호. 요즘 배달 떡꼬치 근황. 와, 떡꼬치 무서워. 맛있겠다. 매콤 소스 추가, 양념 치킨 맛 추가. 소스 추가를 할 수 있네? 소스 추가라고 되어 있어서 더 준다는 뜻인 줄 알고 아무것도 선택 안 했더니 아니, 이거는 추가 선택이 아니라 소스 선택이라고
적혀놨어야지. 아이고. 그래도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텐데. 오히려 수수 없음을 추가를 하는 게 더 낫다. 이거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유 어떻게 안쓰럽다. 불쌍해. 그 와중에 한 입 먹었네 키키우. 일단 먹고 본인도 어이없어서 사진 찍은 거 아닐까? 그나마 꿀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하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할 때 하는 행동. 1. 남자에게 돈을 아끼지 않음. 2. 본인이 남자를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소리를 함. 3. 자존심을 죽임. 4. 집에 안 가려고 함. 5. 보자고 하면 있던 약속 취소함. 6. 남자 앞에서 술 안 뗌.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할 때는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뭔가 나는 되게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많아서 그런지 반대의 경우도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요. 인싸들 환장하는 요즘 맥도날드 신상굿즈 그날. 여기 환장을 한다고? 진짜 환장하는 거겠죠? 야 근데 나 왠지 모르게 이런 거 입어보고 싶다. 집에서는 입고 다닐 수 있어 나. 약 3만원! 왜? 3만원이야 이게? 착샷 없나요?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거. 맥도날드에 은밀하게 진입이 가능할 수도. 좋아. 나 이제부터 인싸 결심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 화장실 에티켓. 아 이게 뭐야? 뭔 소리야 이게? 거짓말 치지 마! 누가 바지를 이렇게 다 벗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 손을 잡고 볼일을 보냐고! 아 이거 다 아 이게 에티켓이라고요? 진짜이네요? 근데 나 그거는 들었어. 남자들의 화장실 에티켓 매너. 최소 한 칸 정도는 뛰어서 볼일을 봐야 한다고 하던데? 자리하는데 바로 옆에 오면 뭔가 수상한 거임. 개웃기네. 다음 거 볼게요. 요즘 대도시에 지어진 5성급 호텔 모습. 와 역시 5성급 호텔이라 그런가? 고급지네요. 뭔가 일본풍이라 해야 되나? 또 뭐 있는데? 뭔가 옷이 정장이 아니라 기모노 느낌? 일본 같아. 아 맞네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이래요. 기본 숙박비가 60만원 정도. 와 공사비가 1조? 여기는 좀 다른데네. 여긴 콘래드 호텔인데 LA 시내가 다 내려보이고 피트니스가 주력 아이템. 와 90만원은 비싸다. 근데 이것저것 놀 게 많아 보이네 여기는. 그게 좀 장점일 수도 있겠어. 괜히 90만원이 아닌 게 여기 아래 보면은 뭔가 상가 같은 것도 있고 놀기 딱 좋은 느낌? 근데 나는 이왕 간다면 여기 도쿄 오쿠라 호텔 같은데 가보고 싶다. 야 넘어간다! 광기의 식단. 오늘 점심은 흰쌀 밥, 오징어회, 고기만두, 요구르트, 우유입니다. 밥은 뭐랑 먹어요? 오징어회는 초장 안 찍어 먹나요? 초장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먹겠는데. 어우 힘든데? 일반 밥이랑 오징어회랑만 먹는다고? 맛있을까? 어우 일단 난 우유부터 너무 힘듦. 오징어회 소스로 마요네즈 있으면 색깔 조합 딱이네. 으악 못 먹는다. 병원에서 줄 것 같이 생겼어 왠지 모르게. 자 일단 오늘 유머 게시판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재밌었고요. 저는 다음 유머 게시판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유마 빠빠.